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잘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 이 친구들 없으면은 밖에 나가기 조금 애매한데 싶은 아이템들을 모아가지고 왓츠인마백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들고 다니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뭐 여행 갈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제가 꼭 들고 가는 아이템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봤거든요. 가방부터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노매뉴얼에서 나온 경량백이고요. 원래는 MPQ 백팩이나 아이시토 짐색 을좀 데일리로 잘 메고 다녔었는데 요 제품 생기고 나서는 거의 얘만 데일리로 메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워지다 보니까 가볍게 메기 좋은 가방을 찾았는데 얘가 사이즈도 딱 컴팩트하고 경량백이다 보니까 가벼운 것도 있고 은근히 수납 공간도 넓고 잘돼 있어가지고 얘한테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 배지를 좀 달아놨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GR 팝업에서 나눠줬던 키링에 달려있던 곰돌이 인형인데 키링이 부서지고 요 곰돌이만 살아가지고 요렇게 달고 다니고 있거든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커여워가지고 그냥 뭐 다니고 있습니다. 여튼 요게 제가 요즘 들고 다니는 데일리 백이고요. 가방 열기 전에 제가 갖고 다니는 지갑도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제가 들고 다니는 지갑이 요거인데요. 이게 히스테리 글래머에서 나온 체인 지갑이거든요. 끝부분에 고리가 달려있어서 이걸 벨트고리에다가 달고 얘는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분실 위험이 굉장히 적은 거지. 저는 이런 체인 지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카드 수납도 많이 되고 동전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지폐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3단 지갑이라서 완전히 정착해버린 그런 지갑입니다. 쓰기가 너무 편하더라고. 근데 얘 말고 내가 조금 더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들고 가야 하면은 요 지갑을 들고 갑니다. 슈프림에서 나온 지갑이고요. 뭔가 카드 지갑이나 동전 지갑에 좀더 비슷한 느낌이랄까? 얘도 여기에 고리가 달려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체인 끼워가지고 또 벨트 고리에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 여튼 이렇게 두 개가 제가 좀잘 들고 다니는 지갑 2종 세트입니다. 지갑은 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가방 제가 열어가지고 요즘 제가 어떤 물건 들고 다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슈프림 플레이 카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왓츠인마백을 딱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도 가방에서 첫 번째로 고스톱이랑 원카드랑 루미큐브가 나오더라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 거의 뭐 화투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섞을 때도 이렇게 화투처럼 섞어야 돼. 진짜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살면서 무슨 게임을 할지 모르니까 요거는 제가 좀 챙겨서 다니는 편입니다. 특히 어디 놀러 나갈 때, 여행 갈 때는 좀 챙기는 편이에요. 하나가 더 있는데 포켓몬스터 우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노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행 갔을 때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단 말이야. 포켓몬스터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 너무 귀엽죠? 우노 내가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막 박진감 넘치, 막 박 터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놀러 가면은 제대로 한번 놀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릴즈입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데일리하게 낄 수 있는 애들 두 개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앞니빨에 걸치는 거고 이거는 이빨 세 개에 걸치는 거. 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얘네들은 막 자주 끼고 다니진 않는데 껴야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케이스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손 선풍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클라파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요렇게 각도 조절이 돼. 막 더울 때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예 내 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독차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구입하고 바로 빼긴 했는데 원래 여기에 쇠집게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가방에다가 꽂아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용도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분리가 돼요. 이렇게 선풍기로 쓰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선 꽂아가지고 핸드폰 충전도 하고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았고 손 선풍기인데도 꽤나 시원해가지고 여름에 요거 제가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요거랑 좀 비슷한 친구인데 바로 부채입니다.
이렇게 산리오 친구들 그려져 있는 부채고요. 종이가 아니라 얇은 필름지로 돼 있어서 내구성도 꽤나 괜찮은 것 같고 바람도 진짜 시원하게 잘 오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얘 캐릭터들이 진짜 너무 귀엽잖아. 캐로피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손 선풍기를 들고 다니기 조금 애매할 때 이거를 챙겨서 나가려고 얼마 전에 구입을 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요거 슈프림 파우치인데 요거는 제가 어딜 가든 항상 들고 다니는 애거든요. 열면은 이렇게 제 명함이랑 교촌치킨 쿠폰 그다음에 현금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왜 들고 다니냐면은 제가 지갑을 태어나서 딱 한 번 잃어버려봤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이 월세 계약금 같은 거 돌려받은 날이어서 현금이 몇백이 지갑에 들어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날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생긴 버릇이 지갑에는 한 10만 원 그 정도만 넣어놓고 나머지 현금은 여기 파우치에다 넣어가지고 얘를 가방에다 놓고 다녀. 그래서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할 때에는 요거를 가방에서 꺼내서 요걸로 이제 결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갑을 잃어버릴 일은 많지만 가방을 잃어버릴 일은 많이 없잖아. 그래서 얘를 가방 안에 그냥 넣고 다니는 편입니다. 특히나 여행 갈 때 환전 많이 하잖아요. 그 환전한 돈 대부분을 여기에다 넣어놓고 그냥 나갈 때만 여기서 돈을 조금씩 빼서 나가는 식으로 얘는 이제 숙소 같은 데다 놓고 그런 식으로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 헤드폰들. 이제 요거 에어팟 맥스입니다. 투명 케이스 끼워놨거든요. 이게 그락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노출 우문은 없고 그냥 제가 끼웠다가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비뒀거든요. 투명하게 흐르는 듯한 그런 케이스고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서울컬트 스티커 조금 잘라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얘 말고 조금 더 기분 내고 싶을 때 들고 나가는 헤드폰은 요거. 요거는 이제 슈프림이랑 코스에서 콜라보해서 나온 헤드폰인데 너무 귀엽죠? 요렇게 너무 귀엽죠? 얘가 생각보다 음질이 진짜 좋더라고. 오히려 어떨 때는 이 에어팟 맥스로 듣는 것보다 얘로 듣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는데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은 소리가 많이 새 나가.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 이걸로 음악 좀 크게 들으면은 옆 사람이 진짜 내 거 뭐든지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새 나간단 말이야. 그것만 빼면은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요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멋내고 싶을 때 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거 이렇게 끼고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케이스에다 이렇게 넣는 거야.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헤드폰 이렇게 두 쌍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메틱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요게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데요. 여행 같은 데 갈 때는 여행 전용 파우치가 따로 있고 요거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탄 키티 파우치입니다. 제가 화장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향수. 스테이 포에버에서 나온 아마 드레스 퍼퓸일 거야. 제가 향수는 좀 독해가지고 못 쓰거든요. 근데 얘는 향이 은은해가지고 나갈 때 그냥 착착착 이렇게 뿌리고 나가면 이렇게 좋은 향이 막 나더라고. 제가 향 설명은 잘 못하는데 이게 무슨 향이지? 비누 향인가? 그리고 저 이것도 들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은 후추 스프레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밤에 가끔 놀러 나갈 때 있죠. 뭐 클럽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나가야 될 때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이런 호신용품을 좀 찾았었는데 원래 끌렸던 거는 그 단봉 있죠. 그걸로 이렇게 한 방 맞으면은 팔 같은데 그냥 골절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을 때렸다가 그 사람이 내 거를 뺏어가지고 나를 때리면 어떡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후추 스프레이로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일 들고 다니는데 페리오에서 나온 마우스 스프레이거든요. 엄청 센 민트가 안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입에다가 뿌리는 거야. 입냄새 날 것 같을 때 그때 뿌리는 거. 이거 좋아가지고 아우 매워. 아우 그냥 양치? 거의 양치야. 혀를 싹 씻겨주는 느낌? 그 다음에 이것도 들고 다닙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제가 사온 건데 민트 맛이거든요. 순댓국 감자탕 막 이런 거 먹었을 때 입 진짜 깔깔하잖아요. 그때 나도 이거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거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용으로 진짜 괜찮아요. 맛있고 나 한 알 너 한 알 이렇게 먹는 거야. 가끔씩 기분 좋을 때는 세 알까지 먹고 어우 정신이 그냥 확 드네.
그 다음은 제 보조 배터리. 선이 엄청 길죠? 나는 이렇게 긴 선을 들고 다녀야지 마음에 편하다고 해야 될까나?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있잖아. 옆에 친구, 그리고 옆옆 좌석 모르는 분까지 이걸로 이제 충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보조 배터리 진짜 유목민이었는데 얘 쓰고 완전 정착을 했거든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딱 보기에도 사이즈가 엄청 컴팩트하잖아. 근데 완전 고용량에다가 충전 속도도 진짜 너무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배터리가 몇 퍼센트나 남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와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불편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은 제가 평소에 쓰는 데일리 선글라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슈프림에서 나온 선글라스고요. 초록색, 노랑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쓰면은 이런 느낌. 예쁘죠? 이 초록색, 노랑색이 딱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컬러감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쓰면은 좀 은은하게 색이 돌아가지고 과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쓰기가 너무 좋고 내 두상이랑 너무 이 쉐입이 잘 맞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손이 좀 자주 가더라고. 최근에 제가 데일리용으로 선글라스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발렌시아가 선글라스입니다. 보시면은 발렌시아가 치고 꽤나 심플한 디자인이란 말이야. 다른 발렌시아가 제품들은 이렇게 썼을 때 진짜 이렇게 외계인처럼 눈 커지는 거 되게 많잖아요. 얘는 썼을 때 그런 느낌이 덜 하더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보다 이거 썼을 때가 좀 덜 튀는 느낌이야. 얘네 둘이 보면은 쉐입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은근히 이런 쉐입이 내 얼굴에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안경도 좀 휘어져 있고.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은 제가 평소에 항상 챙겨 다니는 약입니다. 제가 사실 장기능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 능력도 되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화제고요. 제가 진짜 이런저런 소화제를 다 먹어봤는데 얘가 진짜 효과 직방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이제 일본에서 구입한 건데 가루 타입이거든요. 뭔가 활명수를 가루로 먹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목이 딱 그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 효과는 직방입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챙겨 먹기도 하지만 저는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있지. 먹으러 가기 전에 요거를 하나씩 먹고 가요. 그러면은 속이 좀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소화제는 제가 항상 챙겨 다니고 있고 최근에 또 먹고 있는 거는 요거 식이섬유입니다. 여러분들 식이섬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았어요? 나는 진짜 유산균이나 이런 것만 나오는 줄 알았지 식이섬유가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32년 살면서 며칠 전에 처음 알았거든요. 가루 타입인데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나서 내 장 활동에 꽤나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데일리로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보조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백팩 메고 다니는 이유가 이 모자 같은 거를 좀 챙겨 다녀야 돼가지고 백팩을 들고 다니고 거든요. 나는 모자를 안 챙겨 나가면 조금 불안한 그게 있어. 왜냐면 머리가 너무 잘 망가지잖아. 그리고 뭔가 나갔을 때 내 얼굴 상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그래서 꼭 모자 챙겨 다니는데 요즘 조금 데일리하게 그냥 막 쓰기 좋아하는 모자는 혼나 모자. 딱 봤을 때는 검정색이라서 심플해 보이는데 데미지 디테일 같은 게 들어가서 썼을 때 은근히 포인트 되고 되게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쓰면은 이런 느낌? 웬만하면은 좀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얘는 내가 오늘 진짜로 안 꾸몄다 할 때 이제 챙겨나가는 모자인데 고어텍스랑 ACG가 콜라보한 나일론 그 볼캡이거든요. 근데 이게 쉐입이 되게 예쁘게 잘 잡혀있어가지고 내 두상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이렇게 쓰고 다녀요. 자수까지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 진짜 올블랙으로 어디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얘 쓰고 나가는 편이에요. 이 핏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 진짜 좋다고 해야 될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제가 최근에 구입한 앤데 얘도 데일리로 쓰려고 샀거든요. 2000 아카이브 제품인데 이렇게 뭔가 데님 소재로 돼 있고 찡도 박혀 있고 이런 데미지 디테일이라든지 컬러 조합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될까나? 은근히 썼을 때 과하지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 적당히 꾸몄을 때 쓰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튼 이렇게 제 왓츠 입맛백 영상을 찍어봤는데 꽤나 유용하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 많았으니까 영상 보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손민수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왓츠 입맛백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 달 동안 구매한 약간 잡다구리한 생활용품들 있죠. 그런 거를 고정 컨텐츠로 가지고 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그 컨텐츠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그러면은 빠이.